네, 22가 어몽이랑 비트윈 둘다이 뜻을 알고 계시나요? 자, 이것은 사이에라는 뜻입니다. 뭔가 사이에 있다라는 뜻인데요. 차이가 있어요. 자, 어몽은요. 3개 이상, 여러 개 이상 있을 때 사이고요. 비트윈은 딱두개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. 또 외우는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요. 어몽은 발음 좀 코리아나이즈하면 어망이라고 한번 해볼까요? 어망은 뭐가 있겠어요? 구멍이 여러 개 있죠. 어망 사이에. 그러니까 여러 개 사이에 있다. 그래서 어망은 어몽. 여러 개 사이에 이 뜻입니다. 이제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. 어몽부터 보면요. She is the famous player among us. 그녀는 우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입니다. 그래서 여러 명 중에서 유명한 선수 이 뜻이겠죠? My sister is among these players. 자, 나의 언니는요. 이 학생들 사이에 있다. 여러 명 사이, 이 선수들 사이에 있다. 이러겠죠? 자, between은요. be가 들어가면 두 개라는 뜻이에요. 예를 들면 bicycle 할 때도요. be가 들어가서 두 개라는 뜻이 어원이적으로 느낌이 있는데요. 자, 그래서 두 개 사이에 있을 때는 between입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The sheep was between rocks on the hill. 자, 그 양은요. 바위 사이에 있다. 그래서 두 개 사이에 이 뜻이 되겠습니다.